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양앤더시티의 두 번째 프로젝트죠. 콩코드 퍼시픽의 피아노 프로젝트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피아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먼저 드리자면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굳이 위치는 105A 에비뉴와 시티 파크웨이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이제 두 개의 타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노스 타워, 사우스 타워. 노스 타워가 420세대, 그리고 사우스 타워가 약 555세대, 합쳐서 약 한 1000세대 이상이 좀 들어갈 예정이에요. 분양은 사우스 타워 먼저 개시한다고 합니다. 유닛 타입은 3베드까지,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2베드룸 타운하우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발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콩코드 퍼시픽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브렌트우드의 오아시스, 메트로타운의 콩코드 메트로타운, 서리 지역에서는 파크도지, 밴쿠버뿐만 아니라 이미 동부에서도 잘 알려진 큰 대형 개발사입니다. 설계는 이번에도 브렌트우드 그 오아시스 설계를 맡았던 IBI 아키텍처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아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지어질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랜드 피아노를 형상화해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랜드 피아노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네, 그리고 콩코드 퍼시픽은 아시다시피 이 어메니티가 짱짱한 걸로도 잘 알려진 개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메니티 중에서도 관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수영장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수영장 외에 다른 어메니티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우선 실내에 있는 어메니티로는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 스윗, 게임룸,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래방, 그리고 악기 연주하실 수 있는 밴드 스튜디오, 그리고 아이들 놀이방, 특이하게 펫스파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야외에 있는 어메니티로는 햇살을 즐기시면서 요가하실 수 있는 요가대, 놀이터, 아웃도어 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위치는 이 서리 센트럴 스카이트레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시티몰, TNT,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 각종 상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의 접근성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죠. 고사의 자회사 블루스카이의 그 파크웨이 프로젝트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직도 서리 괜찮나요?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개발이 진짜 되기는 되는 건가요? 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세요. 실제로 서리는 지난 20년간 BC주에서 인구 증가율이 두 번째인 그런 도시고요. 서리시에서 발표하기로는 2041년까지 이 시티센터에만 약 4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교통, 교육, 의료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랭리시티까지 스카이트레인이 연장이 되고요. 또 2028년에 완공 예정이죠. 그리고 SFU 캠퍼스 안에 교육기관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또 주정부에서도 17밀리언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서리에 UBC 캠퍼스도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KPU, 더글라스 컬리지 등 뭐 각종 컬리지가 또 많이 또 밀집해 있기도 합니다. 또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BC주에서 두 번째로 큰 메모리얼 하스피털이 이 서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가격이죠. 492스퀘어풋부터 시작하는 원베드룸은 40만 불 후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617부터 시작하는 원베드룸 플러스 10 또는 게스트룸의 경우에는 60만 불 초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752스퀘어풋부터 시작하는 2베드룸은 70만 불 후반부터 시작하고요. 792스퀘어풋부터 950스퀘어풋까지 2베드룸 플러스 10 또는 게스트 유닛은 80만 불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3베드룸의 경우에는 1061스퀘어풋 그리고 1226스퀘어풋 두 가지 유닛이 있고요. 90만불 후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2베드룸 타운하우스는 80만불 후반부터 시작한다고 가격 정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디파짓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5%의 디파짓을 요구를 하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20%의 디파짓만 내시고도 계약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디파짓 분납 기간은 저희가 업데이트 받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킹과 스토리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받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리 중심에 들어올 콩코드 퍼시픽의 피아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또 사진을 보시니까 더 기대가 되시죠?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찍어도 되나요? 나...